리우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메달이 예상되는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이 청주대회에서 마지막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사격의 진종호가 우리 선수단 첫금을 따내며 금빛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우행을 앞두고 청주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 진종호는 50m 권총에서 1위에 오르며 리우에서의 우리 선수단 첫금, 본인으로서는 올림픽 3연패에 신호탄을 쏴올렸습니다. 가장 지켜봐야 될 선수들이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 있는데 저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점검 마쳤고요. 이제 올림픽 가서 제가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충북 출신으론 청주시청 장금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귀화한 뒤 국가대표로 선발된 장금영은 태고향인 충북에 올림픽 메달을 안기겠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메달 땄으면 좋겠어요. 초대형 기회였어.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준비 더 많이 하고 최선 다 했으면 좋겠어요. 리우 올림픽에는 장금영 외에도 양궁의 김우진 등 충북 출신 선수 6명과 축구의 이훈재 등 코치 4명이 출전해 충북의 명예를 안고 싸우게 됩니다. 리우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선수들은 결실을 기대하며 막판 전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